우리 이제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을 해당 과정에서부터 해서 전자 전달에 따른 화학삼투적 인산화까지 공부를 했고, 그런데 호흡기질이 된다는 얘기는 그 호흡기질에서, 예를 들어 포도당에서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서 그걸로 ATP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그리고 지방도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단백질과 지방도 세포의 기질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당류는 녹말 글리코겐과 같은 다당류는 소화 과정을 통해서 단당류까지 분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포도당을 예를 들면 포도당이 해당 과정 거치고 피로무사의 산화 과정 거치고 그리고 크렙스회로 그리고 전자전자에 따른 화학삼투적 인산화까지 이러면서 전부 다 분해가 되죠. 지방은 이제 지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중성지방이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중성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지. 그래서 지방산은 여기 베타산화 과정을 통해서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가 베타산화. 지방산은 베타산화 과정을 통해서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크렙스회로 들어가고, 이어서 전자 전달에 따른 화학삼투적 인산화가 일어나고, 여기 이제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될 때, 모노글리세리드에서 지방산이 또 떨어져 나가면 그 녀석은 글리세롤이야. 그 글리세롤에 인산기를 붙여서 아까 G3P는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이 글리세롤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G3P가 되고 이미 인산기를 붙여서 그래서 해당 과정에 이제 에너지 회수기로 들어가겠죠. 해당 과정이 처음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G3P가 되는 거죠. 글리세롤이 그리고 G3P가 된다는 것은 해당 과정의 에너지 회수기로 가는 거고, 이어서 이제 해당 과정이 쓰이고 피로부산의 산화 그리고 크렙스회로 전자전달에 따른 화학삼투적 인산화까지 일어나고,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까지 분해되는데,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스기를 둘 다 갖는 물질이고, 그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 뭐? 칠판 보세요. 자,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스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 아민은 아미노기를 갖는 물질. 그럼 카복스기를 갖는 물질을 뭐라 그랬어? 카복시산. 카복시산은 일종의 유기산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무기산의 개념도 있겠죠. 유기물인데 산성 물질이란 뜻이야. C와 H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염산, 황산 이런 녀석은 산이지만 유기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무기산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무기산. 근데 유기산은 C와 H를 갖는 유기물산이란 뜻이야. 그러면 아미노산은 아민인 동시에 카복시산이죠. 아민인 동시에 유기산이라는 얘기야. 아미노산은. 그런데 그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져가 뭐요? 카복시산이잖아. 즉 유기산. 됐죠? 예를 들어서 그 아미노산이 알라닌이라고 한다면 알라닌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어떤 형태로 떨어져 나가? 암모니아 형태로.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해로우니까 간에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몸 밖으로 배설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럼 알라닌에서 아미노기가 빠져나가면 뭐가 되냐면 피루부산이 되고, 그럼 피루부산이라면 해당 과정의 마지막 산물이니까 이 녀석이 아세틸코에로 산화되고, 그 다음에 크렙스회로 그리고 전자전달에 따른 화학삼투적 인산화까지 일어나겠지. 여기가 알라닌이 아니라 글루탐산이라면,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글루탐산이라면, 그래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되냐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되죠. 그럼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되면, 이 녀석은 어디로 가느냐? 크렙스 회로에, 아까 TC로에 그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자리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크렙스 회로 돌아가고, 전자전달에 따른 화학삼투적 인산화가 일어나고.
자, 그러니까 여기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면 만들어지는 유기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다 달라지겠죠. TCLO의 어느 단계로 들어가느냐 또는 피르부산의 산화로 쓰이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모두 호흡 기질로 쓰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호흡 기질로 쓰일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뭐? 크랩세로하고 전자 전달에 따른 화학산물적 인산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 8효로 가겠습니다. 포도당 C6H12O6. 해당 과정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43 피르부산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NAT+라는 탈수수의 주요소가 포도당에 있는 피르부산과 포도당에 있는 수소용과 전자를 떼어서 NADH와 수소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ATP 두 개 쓰고 네 개 만들어서 계산하면 2ATP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지금 칠판에 해당 과정이 적혀 있어. 산소가 없으면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크랩세로는 일어나지 못하지만 해당 과정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자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NADH가 NAD+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나고 전전이라고 쓸게요. 전자 전달 일어나고 또 해당 과정이 일어난다면 해당에 의해서 NAD+가 포도당에는 수소용과 전자를 떼어서 또 NADH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당 과정이 일어난다 이거야. 이런 논리라면 못 일어나. 그럼 또 해당 과정이 일어나려면 전자 전달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NADH가 NAD+로 바뀌어야죠. NAD+가 있어야 포도당에는 수소이온과 전자를 떼오겠지. 그럼 전자 전달이 아닌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NADH를 NAD+로 만들어야 해당 과정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 과정이 뭐냐? 이게 발효다 이 말이죠. 발효다. 발효.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저기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피르부산이 CH3CHO로 바뀝니다. 아세트 알데하이드. 피르부산은